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저신자입니다. 6월 23일 새벽 2시에 애플의 이벤트죠. WWDC 2022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iOS 14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베타 버전을 좀 써봤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타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완전 비추드립니다. 정식 버전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버그가 있을 수 있고 앱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배터리가 광탈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iOS 14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바로 위젯이죠.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거의 10년 전에도 되던 기능인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홈화면에 위젯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예뻐 보이기는 해요. 깔끔하고 달력이나 지도, 캘린더, 그리고 배터리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꾹 눌러서 홈화면 위젯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직 베타라 그런지 모든 것이 위젯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건 나중 가면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위젯 크기 조절 같은 경우는 그냥 늘리는 방식은 아니고 현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하는 크기를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홈화면을 꾹 누른 다음 아래 있는 점을 눌러주시면 페이지 편집이 가능해요. 페이지를 숨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앱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앱 서랍 기능.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아이폰에서 자동으로 앱을 묶어서 보관을 해줍니다. 이게 따로 편집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전화가 오면 이렇게 콜바 기능. 전화가 오면 화면을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위쪽에 뜨게 됩니다. 연동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IP 기능이 추가가 돼서 동영상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각 모서리의 위치를 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옆으로 밀어주면 그대로 재생은 되고 옆에 바가 생기면서 화면을 숨겨줍니다. 전체 화면을 사용해야 할 때 이렇게 밀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시리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리가 이제 가운데 아래에 뜨게 됩니다. 시리야? 사파리 켜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 화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명령이 가능하죠. 시리야? 삼성 주식. 오늘 삼성전자는 600원 또는 1.15% 51,400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닌데 너무 자세하네. 번역 앱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시리야? 번역해줘. 물론입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 북경어. 영어 임마. 영어로 임마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 and horses. 임말에서 사람인 말마여서 Men and horses. 이렇게 한국어가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조금 놀랐고 내가 제일 잘 나가. I'm the best. 그리고 알람을 들어가 보니까 알람 형태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드르륵 감성이 없어졌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들이 여러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 오른쪽 구석에 초록색으로 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최근에 사용되었다고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앱에서 카메라가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애플이 앱 검수를 잘하지만 이런 것은 추가가 되면 나쁠 것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구석에 주황색 점이 표시가 됩니다. 역시 마이크가 어디서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팟에서도 여러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 되는 기능들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설정에서 헤드폰 오디오로 들어가시면 오디오 튜닝이 있어요. 여기서 균형 있는 톤, 목소리 범위, 선명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제어 센터에서 듣기 지원을 추가해놓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헤드폰 레벨이라고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줍니다. 애플워치처럼 에어팟에서도 이제 귀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iOS 14이었고 이제 아이패드 OS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패드에도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들도 어디서 많이 보던 기능들이거든요. 일단 역시 위젯이 보이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이 위젯을 홈으로 끌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애플 펜슬 기능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 곳이면 글씨로 입력을 해서 검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한국어는 현재 인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주소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입력하니까 꽤 쓸만할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하는 것에도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주고 꾹 눌러서 형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펜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도 변환이 가능하고
제 생각보다 변환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텍스트 인식도 가능해서 선택 후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한다거나 그리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역시 현재는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검색 같은 경우 사파리에서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렇게 펜으로 네이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을 잘 해주더라고요. 다른 펜을 쓸 수 있는 곳에는 입력이 되는 것 같고 미리 알림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입력 후에 지우는 방법은 그냥 찍찍 긋는 것처럼 해주면 지워집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시리가 변경이 되었는데 아이폰과는 다르게 우측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오늘은 변경된 iOS, 아이패드 OS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 궁금하시다고 이 베타 버전을 올리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어떤 버그가 있을지 모르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폰에는 잘못되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